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네. 뿌리가 단단하게 잡고 있어야만 나무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머리. 아이 뭐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또 달 같은 탈모인 저 아픔을 좀 이렇게 좀 공감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이게 머리를 어떻게 딱 헤어스타일이나 뭐 빗는 거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 네. 근데 그게 딱 임계점이 지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 맞아요. 그때 좌절해요. 아 써야 돼. 미리미리. 일단 미리미리 뿌리를 깊숙이 박아줘야 돼. 네. 뿌리 깊숙이. 귀찮다고 그거 안 하면은. 네. 아 뿌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네? 조금 더 미리.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요즘 결혼식을 많이 가잖아. 네. 선배님들인데 아 어떤 선배님은 탁 딸 데리고 딱 들어가는데 머리가 콱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선배님은 이렇게 널었어. 아 좀 안 돼 보이더라. 네. 미리미리 뿌리를 네, 단단하게 네.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감기 걸리셨어요? 약간. 아 뭐 감기까지 걸립니까 지금. 우리 감기 걸릴 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궁금한데 지금 우리가 감기 걸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루도 안 쉬고. 네. 오히려 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쉴 때 꼭 감기 걸려요. 어. 네, 그런 거. 하여튼 우리는 아플 자격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 서럽네. 뉴스 갑시다. 3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예. 국민 이전 개정이라는 거에 따르면 예. 우리 국민은 생애 주기별로 볼 때 26세까지는 적자 예. 그리고 58세까지는 흑자가 되다가 그다음에 59세부터는 적자가 다시 된다. 그렇죠. 국민 이전 개정이라는 게 독특합니다.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이게 이제 새로 발표하는 통계예요. 네.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국민 생활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내는데 국민 이전 개정 결과라는 게 한국인의 평균 생애 주기에서 네. 돈을 몇 살 때 얼마를 벌어서 몇 살 때 얼마를 쓰고 나니까 몇 살 때 가장 흑자가 많고 몇 살 때 가장 적자가 많은가. 네. 근데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 노동소득 이건 이제 뭐 예를 들면 상속이라든지 복지로 오는 이전 소득 이런 거 빼고 네? 우리가 이제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죠. 일을 해서 이제 그것만 보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늘도 이제 두 분의 어떤 부음을 이제 뉴스로 전해 드릴 텐데 네? 한 분은 뭐 83세 한 분은 91세 돌아가셨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돈을 버는 시간이 언제부터인가? 정프로는 돈을 언제부터 벌었죠? 서른쯤이요. 아 그렇게 늦게 벌었어? 어. 아 나는 24세부터 벌었잖아. 좋으시겠습니다. 네. 아 그 저 군대 그거 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래, 군대도 월급 받았지. 네. 네. 그래도 군대 제대한 다음 날 출근했기 때문에 진짜 빈틈없이 돈을 벌었는데. 네네. 그러면 사실은 통상 우리 요즘에 취업 이런 걸 따져 보면 한 30세. 정도 가까이 돼야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네. 남성 기준으로 네.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사실 요즘에 50대 되면 집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못 벌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 사실은 네. 이걸 가지고 90세까지 쭉 써야 되고 또 한 게 뭐죠? 아이들 또 부양해야 되죠. 네. 이러니까 이게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네. 예상대로예요. 한국 사람은 네. 평생 한 사람당 평생 소비를 얼마를 하냐? 15억 8,500만 원을 해요. 15억? 예. 네.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많이 쓰나? 아닌가? 아, 많이 쓰지. 감이 잘 안 오네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네. 자기가 미성년자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사교육. 네. 이런 것도 자기의 소비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겠지. 아.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15억 8,500만 원을 평생 동안 소비를 하는 반면에 네. 노동소득, 근로소득으로 얼마를 벌어 충당하냐? 10억 9,300만 원. 다 본전입니까, 다들? 아니 본전이 아니지 한 5억 손해 보는 거지. 5억 정도 평생 5억 적자. 아 소득이 10억 9천이고 네. 소득은 15억. 아 소비가 15억. 15억. 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 부모가 이제 이전소득.
부모가 이제 상속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복지가 충당해 준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언제가 적자가 가장 심하냐? 진짜 의외돼. 나 이런 거 잘 몰랐는데. 16세 때 적자가 얼마냐? 2,867만 원. 1년에? 1년에. 뭐예요? 아, 사교육? 버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교육비. 뭐 기타 사교육 양육비 이런 걸로 해서 2,867만 원. 야,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강남에 뭐 사교육 많이 하는 집 이런 집.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공직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진짜 애들 둘 있으면은 네. 대출 없이는 생활이 안 된다. 아, 그 정도예요? 아니 이제 평균이 2,860 자기가 만약에 대치동에서 사교육한다. 한 어느 5천 이상 들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요즘 이제 일반적인 사립대학교 그냥 평범한 교수가 연봉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왜냐하면 예전에 김상조 교수 있잖아요.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청문회 때 내가 알았거든요. 딱 보니까 연봉 1억이더라고. 꽤 고참 교수였고요. 네네네.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 보직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대충 그렇다고 하면은 세후에 그리고 네. 기본적인 살림살이 해야 될 거예요. 두 명 그래도 고등학교 16세, 18세 있었다. 네. 적절한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이제 사교육을 어느 정도 한다는 전제하에서 네. 놓고 보면 김상조 실장의 예를 들었네. 근데 어쨌든 16세 때 네. 적자폭이 가장 많아요. 그러다가 쭉 적자폭이 줄어들다가 네. 27세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로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흑자가 쭉 늘겠죠. 네. 통상 그러니까 27세부터는 돈을 벌어서 충당하고 좀 남는다는 얘기죠. 네, 네, 네. 노동소득으로. 그런데 쭉 가다가 41세 때 가장 흑자가 많이 나는데 이게 문제라. 이게 41세 때 가장 흑자가 많이 나는데 41세 때는 아이도 어리고 아이도 상대적으로 어리고 네. 직장에서의 급여나 이런 것들은 높아진, 높아진 상태겠죠. 네. 그런데 41세가 얼마 흑자 보냐면 1,435만 원밖에 흑자를 못 봐요. 16세 때는 2,800이잖아. 그러니까 두 배, 16세 때 두 배 적자 보고 41세 상한가 칠 때 1,400만 원밖에 흑자를 못 본단 말이야. 그로부터 쭉 줄어가지고 네. 58세, 59세, 59세가 되면은 다시 적자로 돌아섭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는 날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이 통계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우리 인생의 흑자 인생이라는 게 상당히 짧구나. 그러면 벌 때 확 벌어야 되는데. 30년밖에 안 되네, 진짜. 네. 27세부터 59세 뭘 30년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평균인의 흑자 인생은 22년이지. 27세 네? 흑자 전환, 59세 적자 전환. 30년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30년이구나. 가끔 더하기 빼기를 못하지, 형님. 가격을. 근데 어쨌든 예. 이거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앞에 27년, 네. 뒤에 한 30년 이게 적자예요. 그러네요. 네. 진짜 적자 기간은 훨씬 기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 이런 네. 거죠. 이게 노동소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59세 이후에 연금이라든지 네. 자신의 어떤 자산 형성으로 해서 이자 수익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이 사교육 부분 존리 대표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뭐 태어나자부터 계속 적자를 해서 27세까지는 부양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네네네네. 이게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냐면 야 이게 자본소득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자본소득.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축적을 해서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이 재테크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금수저래서 물려받은 게 많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프로나 나나 뭐 그런 경우가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야 이게 그냥 근로소득 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뭐 1년에 한 200만 원 더 도와줄 테니까 애들 낳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지. 1년에 200으로. 네? 그렇잖아요. 연 지금 2천만 원이 넘게 네. 적자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어떤 복지라든지 이게 사회복지가 이제 정부가 주는 이전소득이잖아요.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개인 단에서는 야 이거
적자를 볼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좀 늘려야 되겠구나. 네. 네, 59세 딱 적자 전환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됐던 아니면 자영업이 됐던 뭘 해서든지 69세, 79세까지 흑자를 계속 늘리지 않으면 예, 노년 그 생활이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통계 자체는 굉장히 좀 신선하긴 하네요. 네. 적자 인생. 이거 노래도 하나 나오겠는데 조만간. 흑자 인생 뭐 이런 거 해갖고 트로트 노래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새로운 통계청 발표한 국민이전 개정이라는 통계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에 향년 83세로 타계를 했다는 소식. 대우라는 이름이 저도 사실 뭐 한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마어마했죠. 제가 네. 90년도에 취직 시험 보고 92년도에 입사했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네. 그때는 삼성, 대우, 현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아 맞아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오히려 상경 계열 있잖아요. 네. 뭐 장사 좀 해보려고 하고 뭐 글로벌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탁월하게 대우가 1등. 맞아요. 뭔가 작게가 조금 안정적이고 약간 보수적이고 뭐 이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삼성이고 뭔가 거칠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건 이제 이런 네. 현대고. 네.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도 저는 이제 그때 삼성을 갔는데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아유 나 삼성 안 가요. 어디 가? 그럼 대우 가야지. 왜? 그랬더니 대우 가면 해외 나간다. 응? 미국이고 막 유럽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장사 그게 낫지 않겠냐? 네네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김우중 회장이 어제 이제 작고를 했는데 사실 이 양반이 이제 그 해외에서 1년에 365일 동안 한 220일 이상은 해외에서 계속 살았던 이제 그런 이제 세일즈맨 신화잖아요. 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분은 창업 1세대 정주영 이병철 회장하고 거의 비슷한 족적을 냈지만 이분을 1.5세라고 하는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셀러리맨으로 쭉 하다가 창업을 한 이게 정주영 그 이병철 회장은 그냥 셀러리맨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쌀 장사 시작하고 뭐 삼성물산 만들고 이런 네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됐는데 대우가 왜 대우냐면 원단 생산업체였던 대도섬유라는 데 창업자인 도재환 씨라는 분하고 이 김우중 씨가 합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도섬유의 대자하고 김우중의 우자를 합쳐서 대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67년도인데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분이 이제 어제 이제 저녁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한 9순 됐겠지. 왜냐하면 저도 인상이 네. 우리 어렸을 때도 대우 김우중 했잖아요. 네 맞아요. 67년도면은 내가 태어났을 때란 말이에요. 내 67년.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한 9순 넘어서 뭐 백수 다 됐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83세밖에 안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뭔가를 해가지고 네. 엄청 빨리 성장한 건데. 근데 진짜 그래요. 67년도에 이제 만 30살 때 이제 창업을 했는데 68년도에 대통령 표창 받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 게 네. 이분이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굉장히 빨리 성장했잖아요. 이제 김우중 그 이제 고인이죠. 고인이 된 김우중 회장의 선친이 박정희 대통령의 은사였다는 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정권 차원에 좀 네,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지원도 하고 또 관계도 굉장히 좋게 이렇게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그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90년대 초반이었나 80년대 말이었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이 책이 그때 베스트셀러였잖아. 한참 베스트셀러였어요. 집에 없는 집이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아버님들이 다 하나씩 야 너도 읽어. 네. 이럴 때잖아요. 근데 세계 경영이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IMF 지나면서 이 세계 경영이라는 게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근데 세계 경영을 정말 지금으로부터도 지금 버전으로도 굉장한 거였는데 사실은 너무 방만한 경영에다가 네. 분식 회계를 네. 한 거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IMF를 전후로 해서 이제 사실 일선에서 물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IMF 전후로 하는 게 벌써 20년 가까이 된 거라고. 20년 그렇죠. 넘었네요. 98년이고 네. 97년. 그런데 이제 네. 이분은 이제 2000년 초반까지는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99년 이후. 그러면 2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베트남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영어의 몸도 됐고. 야, 그러면
40대 초반에 그냥 강제 은퇴가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때도 근데 하얀 백발이라 저는. 그러니까. 그때도 한 네. 70, 80 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네. 우리 경제 발전의 어떤 단면을 보여준 인생이었다. 초고속 성장을 했죠. 대우란. 그러네요. 뭐 대우조선, 대우전자, 대우건설. 자동차. 자동차. 네. 뭐 정말 이게 원래 와이셔츠 수출을 해서 돈을 번 분이거든요. 대우가. 네.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 주도 경제의 어떤 단면, 개발연대 단면, 그리고 초고속 성장기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야 뭔가 영속 기업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는 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60 거의 초반에 이제 뒤안길로 사라져서 네. 20년 동안 그 최근에는 또 그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작고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대우그룹의 역사는 우리 근대 근현대사에 있어서 어떤 산업화의 역사고 수출의 역사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때부터 뭔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의 삼성과 쌍벽을 이루는 다른 기상의 네. 그죠? 다른 어떤 스타일의 그룹이 될 수 있고 관리의 삼성이라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진하고 막 해외로 나가고 막 이런 형태의 어떤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냐. 그런데 그 대우그룹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 또 저도 이제 지인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뭘요? 정말 측근들도 장부를 아~ 이분 머릿속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 지금도 대우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끝까지 몰랐다. 이분 머릿속에만 있을 정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체계적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이제 평가를 받죠.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네. 우리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은 것만큼은 사실인데 네. 이럴 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영역의 83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네. 이제 하게 되네요. 우리 경제 축약판 같은 모습이 네. 대우에서 좀 보이는군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결국 17조 원 이상의 미납 추징금과 세금을 이제 못 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 재벌 그리고 기업을 한다라는 게 얼만큼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그때는 화려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또 다른 부고입니다. 그 볼커룰이라고 이걸 만든 그 폴 볼커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전 의장이 그렇죠. 또 별세를 네, 했습니까? 또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기에 특급 소방수로서 정말 큰 족적을 남긴 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그 연준 의장을 뽑으라면 아마도 일반인들은 알런 그린스푼을 뽑죠. 그런데 네. 이제 경제학자 나지는 금융권에서는 이 폴 볼커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족적을 남긴 분이죠. 1970년대 80년대 사실 미국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때 그 연준의 기준금리를 20%대까지 올려서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20% 이상 됐었어요. 2분에 의해서 뭘 잡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시달렸다니까 미국이. 네. 아. 지금은 뭐 연준의 그 저 물가 타켓이 2%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정말 뭐 10% 15%씩 막 물가가 뛰고 막 연해. 네.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연준 의장을 네. 맡으면서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20%로 올리면서 이 금저 물가를 잡았죠.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이제 재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민주당 정부 지미 카터 정부에서 네. 이제 연준 의장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도 재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추구하던 레이건 정부하고 굉장히 또 충돌이 있었다 네네네. 이런 이제 후일담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980년대 초반 때 얘기인데 이러다가 이제 연준 의장 끝나고 조용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경제계에 다시 복귀를 한 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백악관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라는 데 의장으로 이제 와서 네. 그때 만든 게
볼커룰이에요. 왜냐 오바마 딱 2008년도에 돌아보니까 금융시장 완전히 붕괴되고 네네. 월스트리트가 와 이놈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이제 예, 은행에서는 상업은행에서는 막 자기 자본이나 차입금 가지고 주식 파생상품 채권 트레이딩 막 해가지고 이익 내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이러다 은행 다 망하면 또 망한다. 그게 이제 볼커룰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은 항상 이런 볼커룰 같은 예, 규제가 이제 버블이 생기면 버블 붕괴기에 규제가 들어오고 또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 규제가 조금 사라지고 그런 거거든요. 반복되는군요. 네, 반복되는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서 이 볼커룰을 굉장히 크게 완화하는 볼커룰 개정안이 이미 시행이 된 상태거든요. 아. 사실 지금의 미국의 네. 월가의 어떤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 치고 네. 그런 이제 조류를 반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버블이 쌓이고 네. 또 한번 쭉 빠지고 빠지면 다시 볼커룰 같은 게 들어오고 이제 그런 반복이 하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91세로 세상을 이제 등진 이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네. 연준 의장도 명복을 빌고 네. 또 이 어떻게 보면 이 볼커 자기의 이름을 붙인 이 볼커룰이 운명이 다한 상황으로 가고 있긴 한데 향후에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버블과 버블 붕괴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네. 좀 궁금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는 항상 지금의 모습으로 과거나 미래도 그럴 것이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한 2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한 30, 40년 후에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많이 바뀌는군요. 그런데 네. 참 이 아침에 생각나는 건 참 젊어서들 참 큰일들 많이 했네요. 두 사람들 다. 폴 볼커도 지금 91세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네. 1970년대부터 네? 70년대 후반부터 연준 의장을 했으니까 네, 네. 40대 한 거 아니에요. 아, 우리도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겠죠. 정말 천편일률적이던 경제 콘텐츠를 네.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가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요. 저희는 IT 데이 한번 가보겠습니다.